컴퓨터를 켜도 모니터가 안 켜질 때 당황스러우시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려봐도 반응이 없어요. 그럼 모니터가 안 켜질 때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모니터가 안 켜질 때 해결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해결 방법, 모니터 연결선 위치. 장착된 케이블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그래픽카드 유무 확인.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본체를 외장 그래픽카드라고 불러요.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본체의 케이블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여기에는 모니터 연결 단자가 없죠?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본체의 케이블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여기에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하면 모니터가 안 켜져요.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메인보드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주세요. 이 위치에 맞게 다시 연결해주세요. 모니터와 맞는 케이블로 연결해주세요. 모니터 화면이 잘 나오시나요? 두 번째 해결 방법, 메모리. 모니터 화면이 안 켜질 때 본체에 있는 메모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본체 전원을 꺼주세요. 파워 케이블을 뽑아주세요. 메모리를 확인하기 위해 케이스 옆판을 분리해주세요. 화면처럼 부품이 정면으로 보이게 준비해주세요. 메모리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메모리 탈 것이 슬롯의 양끝 레버를 확인해주세요. 메인보드에 따라서 레버 한쪽이 고정인 경우가 있어요. 한쪽 레버를 눌러서 고정을 해제시켜주세요. 메모리의 양끝 부분을 두 손으로 잡아서 올려주세요. 메모리를 빼면 네모의 접촉 부위를 닦아줄 거예요. 지우개로 접촉 부위의 앞뒤를 지워주세요. 지우개 가루가 남지 않도록 털어주세요. 깨끗하게 지워주셨나요? 만약 안 되시 램을 하나씩 꽂아서 테스트해주세요. 이번에는 브러쉬로 슬롯의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다이소에서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슬롯의 먼지나 이물질이 남지 않게 청소해주세요. 메모리와 슬롯의 홈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메모리와 슬롯의 홈의 위치를 맞춰주세요. 메모리를 슬롯에 맞게 넣어주세요. 한쪽을 먼저 눌러주고 그 다음 반대편을 눌러주세요. 눌러줄 땐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딱 소리가 나면은 장착이 잘 된 거예요. 모니터 화면이 잘 나오시나요? 세 번째 해결 방법, 그래픽카드 확인.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장치 케이블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픽카드를 재장착 시켜줄 거예요. 따라하셔도 되지만 부품 파손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AS 센터에 접수해 주세요. 이 선은 보조 전원장치 케이블이에요. 보조 전원장치 케이블을 탈거하기 전에 버클을 확인해 주세요. 버클을 누르고 한쪽 손은 그래픽카드를 잡아준 후 보조 전원 케이블을 뽑아주세요. 본체 뒤에 고정되어 있는 가이드 나사를 풀어주세요. 나사를 풀어준 후 가이드를 뽑아주세요. 그래픽카드가 고정된 슬롯의 나사를 분리해주세요. 그래픽카드 탈거 시 고정되어 있는 버클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꼭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그래픽카드를 양쪽 손으로 잡아서 수직으로 탈거해주세요. 그래픽카드 부위와 슬롯의 부위를 확인해주세요. 그래픽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시 장착시켜줄 거예요. 장착 시 고정 버클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래픽카드 부위와 슬롯의 부위가 일치한지 확인해주세요. 슬롯 위치에 맞게 수직으로 장착해주세요. 딱 소리가 나면 장착이 잘 된 거예요. 보조전원 케이블을 들어서 위치에 맞게 꽂아주세요. 잘 꽂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본체 뒤 슬롯을 나사로 고정시켜주세요. 가이드를 다시 본체 뒤에 맞게 넣어주세요. 가이드를 나사로 고정시켜주세요. 모니터 화면이 잘 나오시나요? 만약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픽 카드 접촉 불량, 단자, 칩셋 등 다양한 이유로 불량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AS 기간이 남아있다면 AS 점검을 받는 것을 권장드려요.